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닭으로 닭곰탕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오늘 제가 10만 구독됨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진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10만 구독자 된 거는 다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함께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상의모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닭곰탕을 한번 해볼게요. 기름도 떼시고 이런 내장이 있죠. 옆뼈 사이에 있는 내장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잘 긁어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씻을 때요.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을 잘 긁어내주셔야지 냄새가 좀 달라요.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한번 닭이 푹 잠길 만큼의 물을 넉넉히 넣어주시고요. 저는 닭이 한 15호 정도 하는 닭이고요. 자, 여기다 물에다가요. 이게 저는 찹쌀가루고요. 이제 김치 담는다고 찹쌀가루 같은 거 집에 이렇게 좀 사놓으시면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맵쌀가루도 괜찮고 또 혹시 가루가 없으시면 식은밥 있으시면 한 스푼 혹은 생살 한 스푼 이런 식으로 살을 조금 넣어주시면 국물이 약간 뽀얗게 되거든요. 대파를요 큰 거 기준으로 해서 한 뿌리요. 작은 거니까 제가 이거 좀 한 뿌리 정도입니다. 요거는 양파 작은 거 한 한 개 정도 저는 이리저리 짜투리 남은 거 있어서 넣었고요. 마늘을 아주 그냥 한 줌을 넣습니다. 마늘은 냉동시켜 놓은 마늘 있으면 얼은 채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. 밑그릇에는요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. 저는 닭곰탕 하길래 닭곰탕이 뭔가 했거든요. 근데 제가 늘 아이들한테 끓여주는 닭국이 바로 닭곰탕이더라고요. 그리고는 이걸 넣어줍니다. 냄비가 넘칠 것 같죠? 처음에는 저는 뚜껑을 열어놓고 끓일게요. 이럴 때는 뚜껑을 덮으면 자칫 또 넘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센 불로요. 좀 뚜껑 열어놓고 끓이셔도 돼요. 네 토막 냈거나 잘라놓은 거는 한 40분 되는데요. 통마리는 한 50분. 끓여줘야 됩니다. 자, 이제 불을 조금 세게 해서 한 물이 좀 줄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조금 살짝 걸쳐놓고라도 끓일게요. 요즘 봄철이고 해서 통마늘을 많이 사시잖아요. 혹시 통마늘 있으시면 이렇게 있죠. 껍질째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. 꼭 넣으라는 거 아니고요. 딱 있으면 쓰시라고 제가 저는 네 쪽만 넣어봤고요. 보통은 한 통 정도 까서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닭고기를 제가 조금 식혔습니다. 뜯기 좋게 더 건져서 식혔는 거를요. 살을 바를게요. 이렇게 껍질이 싫으시면 이렇게 삶아서 빼내시면 돼요. 껍질을 삶는 동안에 그 껍질에서 내는 그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껍질은 물론 싫으시면 다 뺏겨서 하셔도 되지만 이걸 굳이 괜찮다면 삶아서 이렇게 떼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이렇게 삶아서 도로 이렇게 물에 넣거든요. 넣기 전에 기름을 다 이제 걷으시면 돼요. 고기를 건져낸 다음에요. 대파하고 양파도 건져내겠습니다. 이렇게 건져내고요. 아까 뼈를 출연했던 거를 조금 넣고 다시 넣고요. 다시 넣고 끓일 때는 요거는 뭐 한 10분이나 20분 원하시는 만큼 빼서 영양분을 조금 더 빼내시면 되고요. 이제 물이 부족하잖아요. 그러면 물은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더 채우시면 됩니다. 요 물은 또 줄거든요. 그러니까 최종적인 국물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만드시면 돼요. 물은 얼마든지 더 넣으셔도 되고요. 다 졸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끓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끓이시고 나서는 뼈를 이제 걷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기름 있죠?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살살 좀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완벽하게 빼내는 건 힘들거든요. 이거를 냉장고 넣어서 식혀지지 않는 이상은
흐름은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. 또 약간의 적당한 기름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. 기름과 껍질은 버리시고요. 대파를 조금 이제 닭곰탕이 다 됐고요. 이제 국물이 약간 조금 진하게 보이죠. 자,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먼저 닭고기를요. 조금 자, 대파를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고 소금과 후추를 함께 이렇게 두고요. 닭곰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